その日、世界中の人間は全て石になった。평화로운 어느 고등학교, 상남자스러운 성격을 가진 타이주는 5년간 짝사랑해 온 유지리아에게 드디어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항상 그에게 무심한 듯 잔소리를 해대는 이 친구의 이름은 센코. 아이씨, 머리 김치어렵고 뭐냐고. 우직한 바보인 타이주와 다르게 센코는 매사에 계산적이고 합리를 따지는 이거 완전 뼛속까지 이과충인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친구인 타이주를 신뢰하는 센코는 전형적인 츤데레인 듯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학교 뒤 정원에 유지리아를 불러낸 타이주. 지금껏 자신이 겁쟁이였다며 멋지게 고백하려는 그 순간. 넌또 어느 희거리 유지리아! 잠만해! 갑자기 이상한 빛에 온 세상이 뒤덮이기 시작하고 전 인류는 말 그대로 돌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이 되어 정신을 잃었지만 타이주만큼은 안간힘을 쓰며 정신을 똑바로 붙잡고 있었는데요. 유지리아의 대답을 듣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언제까지고 버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타이주는 마침내 석화된 몸을 깨부수고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원래 학교였던 이 장소는 어딘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석화된 채 이미 부서져 있었죠. 하지만 그 교정에 커다란 나무가 유지리아를 감싸고 있었던 덕분에 유지리아도 타이주와 마찬가지로 석화 상태에서 깨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직 돌인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주는 그녀를 다시 되돌려 놓을 방법을 모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던 타이주는 유지리아를 감싸고 있는 나무에서 글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글씨는 바로 냇물을 따라 내려오라는 타이주에게 보내는 센코의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센코는 타이주보다 반년이나 더 일찍 깨어났었고 타이주가 유지리아를 찾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메시지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반가운 죄를 합니다. 자크리 3700년은 닳ってる. 뭔데 와かるんだ? そんな正確な日付が. ただ数えてただけだ. 他に 方法あんのかよ. 센쿠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타이주가 고백하던 그 순간으로부터 무려 3700년이나 지났다고 하는데요. 이 김치워리어는 미친놈 마냥 3700년 동안 시간을 센 것이죠.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되냐? 아무튼 스마트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리얼 베어그리스 형이 보고 싶은 이 시점에서 타이주와 센쿠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센쿠의 명석한 두뇌와 타이주의 체력이 있다면 분명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인류가 석기 시대에서 근대 문명까지 200만 년 이 고등학생 둘은 제로에서 문명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합니다. 세계요 取り戻してやる。石化や復活の原理も科学的に突き止めて。ユズリハも助け出す。 과연 타이주는 유지리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인류가 모두 돌이 되어버린 세계 닥터스톤입니다. 닥터스톤의 스토리는 이나가키 리이치로, 그림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 만화가 바크 무직씨가 그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작중 다소 유치한 장면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이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좀 어글거리긴 하는데요. 하지만서도 그것마저 장점으로 바꿔버리는 신선한 스토리와 신선한 세계관, 머리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김치워리어,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까지 정말 매력 넘치는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생쿠가 머리를 쓰는 것만 봐도 이마박을 탁 칠 정도니까요. 그리고 정말 생존을 할 때 필요한 잡지식이나 팁 같은 것도 나와서 나름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뭐 보다 보면 무스 아트 특별 과정 같기도 하고 생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할 만한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뻔한 SF물은 좀 질린다, 독특한 서바이벌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닥터스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